시간에 돌렸던 MD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FT에 접속을 해 주고요. 네. 지금 일단 접속을 했는데 뭐 여러 학생들이 같이 계산을 돌리고 있어서 네, 열심히 CPU를 네, 학대 중에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기다리면은 이제 계산이 끝나겠죠. MD 시뮬레이션이 끝날 겁니다. MD 시뮬레이션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가 여기 엠버 디렉토리 안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step 5 underscore 1.8nc 라는 요 파일이 바로 이제 트라젝토리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시뮬레이션이 끝나면은 여기 md_out이라는 파일과 여기 .nc로 끝나는 파일 요두 가지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요 md_out 파일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md_out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요. equilibrium.md_out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제 input 파일, output 파일을 이제 뭘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쭉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nput 그 옵션들이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input 옵션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아톰이 몇 개고 얘가 지금 우리가 돌리는 시스템이 이제 18,853개의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result 부분이 나옵니다. result 부분부터는 이제 그 step 그러니까 MD가 몇 스텝 진행되었는가,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여기 이제 괄호치고 FPS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femtosecond. 그다음에 temp가 이제 temperature고요. 온도. 그래서 시스템의 온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 이제 etot라고 돼 있는 거는 total energy. kinetic energy,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potential energy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bond energy, angle energy, dihedral angle energy.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텀들은 일단 지금 일단 이번 시간은 다루지 않게 요것들은 이제 그 MD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텀들인데요. 자, 그다음에 여기 반데르왈스 에너지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LEC 돼 있는 여기가 이제 바로 electrostatic energ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은 전체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여기 밑에 있는 텀들은 여기 일렉트로스태틱까지 여기 밑에 있는 텀들은 이제 바로 여기 포텐셜 에너지에 이제 해당하는 텀이고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를 더해주면은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300켈빈으로 인풋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다라고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온도, 템퍼레처는 대략 303켈빈, 그러니까 303켈빈에서 돌리기로 했었기 때문에 303켈빈 근처에서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넥스트 페이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총맨 처음 이제 이퀼리브리움 평형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 시뮬레이션은 약 125피코세컨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에버리지 이제 마지막 125 스텝 동안의 에버리지는 약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타이밍 계산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 약 1시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4.1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대부분 얻는 시뮬레이션 그걸 이제 보통 프로덕션 런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덕션 런에 해당하는 부분의 아웃풋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가 125 피코 세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7, 125 피코 세컨부터 이제
리스타트를 해서 이제 127, 129 피코세컨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한 스텝을 1 femtosecond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00 스텝 지나갈 때마다 2 피코세컨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최종 결과 파일, 그 요 MD out 파일은 즉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온도, 뭐 볼륨 이런 데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런데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열어서 네, 이렇게 읽어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볼륨이 있었죠. 볼륨. 그러니까 요게 이제 큐빅 앵스트롬. 앵스트롬의 3승으로 이제 어떤 볼륨, 그러니까 이 박스의 사이즈가 얼마냐라는 것을 물박스의 사이즈가 얼마냐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density 전체 시스템의 이제 그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nc 파일. .nc 파일은 trajectory 파일입니다. trajectory 파일. 즉 직접적으로 분자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분자의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이 바로 이제 저 .nc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로 고침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step5_1.nc와 step5_1.mdout 그다음에 요 equilibrium.nc mdout 지금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여러 파일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일단은 다운로드를 제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덮어 쓰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일단은 네, 다시 한번 받고요.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으면은 자, 이 파일들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일들을 어디에서 여느냐? 파일들을 바로 키메라에서 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자의 트라젝터리, 그러니까 분자의 움직임을 눈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툴즈에 가서 그 방법은 툴즈에 가서 엠버 여기 md/ensemble analysi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에 가서 md movie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면 md movie MD 무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트라젝터리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MD 프로그램에 따라서 출력하는 그 파일의 포맷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단 우리는 엠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엠버를 선택을 해줘. 그리고 여기 PRM top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얘는 이제 파라미터 토폴로지 파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브라우저를 눌러서 뭐를 선택해 주냐 하면은 그 처음에 만들었던 step3_input.pam7 파일을 이제 열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지울게요. 아, 우스. 얘네들은 일단 다 지울게요. 네. 네, 지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c 파일을 엽니다. .nc 파일. 그러니까 여기 step 4.1 equilibrium.nc 파일과 step 5.1 nc 파일 두 가지를 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OK를 눌러주시면은 트라젝토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네, 잠깐 기다리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DNA 모양이 떴습니다. DNA 모양이 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이온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이제 조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이 전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Atom and Bond에서 Show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물 분자에 가려서 DNA 분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Atom and Bond에 가서 얘를 이제 일단 와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와이어로 바꿔주면은 이 물 분자가 얇아지니까 조금 더 관찰하기가 수월하죠. 네. 와이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